안녕하세요, 유리밍입니다. 오늘은 유리밍이 짠! 짜장 불닭볶음면을 먹어볼 거예요. 우와! 이거 이제 짜장면 아닌가? 네, 오늘은 유리밍이 짜장 불닭볶음면을 한번 먹어볼 건데요. 자, 일단은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다양한 시리즈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딱 갔는데 짜장 불닭볶음면이 새로 출시되어 있어서 얼른 사왔습니다. 이게 봉지가 초록초록 보니 예쁘지 않나요? 네, 완전 약간 라임색 같아요. 근데 예전에 까라보나라는 핑크색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연두색이니까 뭔가 새로운 거는 약간 예쁜 색으로 내준 것 같아요. 진짜 처음 봐가지고 근데 맛은 어떨지 진짜 궁금한데 무슨 맛일지 가늠이 저는 안 가요, 잘. 맞아요. 근데 유리는 짜장을 좋아하고 민이는 불닭 매운 거 좋아해요. 근데 그 둘이 합쳐지니까 진짜 과연 무슨 맛일까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요. 자, 그럼 이제 이 불닭볶음면 끓이러 갑시다. 고고! 냄새 매워, 짜장 좋아, 나 귀여워? 자, 여러분, 드디어 짜장 불닭볶음면이 완성 됐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자, 등장. 너무 맛있겠다. 아, 먹기 맛있어. 이거 왕뚜껑이 진짜로 있네. 왕뚜껑? 와, 왕뚜껑. 왕뚜껑. 그림이 있었거든? 진짜 맛있어. 물론 근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 좀 놀랐던 게 너무 짜장, 그냥 짜장 라면 같아서 놀랐어요. 근데 냄새는 짜장면 냄새가 아니라 매운 냄새. 나는 먹기 전에 얼마나 냄새가 크고. 와, 완전 맛있겠다. 제가 예전에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을 먹었을 때 한동안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것만 엄청 먹어야 했는데 이번엔 또 어떤 맛을 내뿜어서 제 마음을 훔쳐야지. 자, 아무튼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냄새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우와! 이거 이제 짜장면 아닌가? 그니까 그냥 아,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걸로 그거 합시다. 그 복불복. 냄새를 알지 않아? 그러니까 냄새를 이렇게 맡고. 우와, 빛나는다. 맛있겠다. 낌. 제 연기가 나리고. 이렇게 비주얼은 그냥 진짜 짜장라면인데 맛은 또. 진짜 맛있겠다.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 다 맛있어요. 응, 엄청 맛있어. 근데 다 요즘 짜장면이 별로 안 나. 응, 별로 맛은 안 나는데 끝에랑 좀 섞여 있는데 이거 먹지 말다. 약간 이게 중국 음식처럼 조금 매워요. 그러니까 느낌이 사천 짜장면처럼 매워요. 엄청다. 근데 이게 짜장면 맛이 막 그렇게 강하게 나진 않는 것 같고 그냥 진짜 맛있었는데. 불닭 먹을수록 좋아진다. 이거 김치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기존 불닭하고요 따로 불닭보다 얘가 더 안 매운 것 같아요. 저는 까르보보다 매운 것 같아요. 멈추면 안 돼요. 기존 먹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거 이거 먹고서 우유를 추천드립니다. 아이스크림 괜찮아? 깍두기랑 이게 한
김치랑 진짜 잘 어울린다. 밥으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렇게 유리밍이 짜장 불닭볶음면을 먹어봤는데요. 너무 매워요. 네, 근데 이거는 짜장면일까요? 불닭일까요? 짜장이죠. 네, 그렇겠죠. 아마도 불닭일 겁니다. 네,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먹어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유림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맛있다.